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빈부 귀천이나 남녀노소 약하고 건강하고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잠든 후에는 온 우주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악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벌레만도 못하게 보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더러운 막 그것을 막 묻혀가지고 옆에 오면 징그럽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옆에 오면 징그러운 거요. 벌레만도 못하지. 어떤 사람은 벌레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징그럽다 이거요. 그리고 또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지옥 백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속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초대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쯤 되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때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믿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어요. 이 시기를 대략적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이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적어놨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서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도아디라, 버가모 교회, 이 일곱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리고 이단이 돌아가지고 너희들을 해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 가운데 빠져가지고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내가 이제는 부자다. 그러면서 교회가 부한 것을 자랑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벌써 한 15년 전쯤 될 때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와 같이 막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러 가면 막 교회에 왔어요. 사람들이 뭐 그냥 뭐 억지로 데려갈 필요도 없어요. 말만 하면 막 교회에 오고 이랬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에 오락해도 안 옵니다.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건물 자랑하고 건물 짓기 경쟁을 하고 자기 교회 파이프 보러 간 몇천만 원짜리라고 자랑하고 교회 숫자 많은 거 자랑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성도들이 그 헛된 것을 자랑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함을 받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도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복음 전할 길도 막히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재림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때는 아들도 천사들도 모르고 믿는 자들은 깨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신들에 빠져서 국가와 민족과 단체와 가문과 개인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거고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거고 다른 사람 뭐라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하기 안 하면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서 믿고 빌고 하는 것 같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임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머리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라고 의심없이 믿어지고 그대로 믿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비참하게 피와 물을 다 쏟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예수님을 믿는 바보들로 세상 사람들은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죽은 자를 세 명이나 살렸고 바다 위를 걸어와서 물에 빠진 제자를 건졌고 파도치는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소경과 청각장애인, 안전병이, 조현병자 등 모든 병을 고친 사람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다고 전설로 믿는 바보들로 본다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믿는 바보들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있다고 합시다. 참말로 왜 하필 예수님이 예수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은 가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데 왜 예수만 가는 곳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참말로 내가 모든 것을 따져보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공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보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냥 믿어집니까? 아멘?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의심 없이. 내가 의심해보지 않고 그냥 믿어진 거예요. 교회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이러면서 교회 한 시간 내에 의심만 하고 앉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죠. 옆에 앉은 사람이 그냥 설교 듣고 있는 걸 알죠.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설교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리로 걸어왔다고?
뭐 풍랑을 뭐 꾸준히 이렇게 잠잠해졌다고 그걸 왜 믿어?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꺼지게 가지고 앉아있지만은 그걸 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있다고요. 우리 예배드리는 중에 설교 들으면서 한 시간 내에 그런 생각을 꽉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보들입니까? 그런 사실을 믿는 바보들입니까? 제가 보기에 저나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바른 정신으로 믿지 못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없이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님이 구세주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세상 모든 과학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믿음의 교육이고 세상 교육은 믿게 강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받은 사람들은 뭐든지 믿도록 강제를 받아가지고 믿기 싫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억지로 듣고 자꾸 듣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다 하자 막. 사람이 뭐 원숭이가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됐고 아메바가 발전해가 원숭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초는 아메바가 아메바가 그 우리 조상이다 이래 믿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이게 이론이나 그냥 학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믿는 것이지 그게 학문으로 증명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 누가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 사람이었죠, 그죠? 우리 청주 할아버지, 뭐, 족보까지 보면 뭐, 10대, 20대, 뭐, 다 할아버지다, 다 사람이야. 그런데 내 할아버지가, 이제는 내 할아버지 원숭이야. 그럼 누가 제 할아버지 원숭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다 인정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네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는 원숭이였고 그전에 너희 할아버지는 아메바였다. 이걸 그냥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그걸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가 오래된 할아버지도 사람이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답은. 이것이 지금 세상 학문이고 이스라엘의 학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학문은 그냥 믿게 하는 학문입니다. 그냥 듣고 믿는 학문이에요. 그냥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다. 그냥 듣고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학문이 완전히 두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유대인들은 그냥 믿어보고 그런 세상 창조한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나님 만드는 것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학문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세상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세상이 물부터 시작했는지 공기부터 시작했는지 빛부터 시작했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세상은 공기로 시작했다, 물로 시작했다, 빛으로 시작했다, 이래가 평생을 싸우다가 하나도 모르고 그대로 죽어버려요. 이것이 세상학문이라고. 세상학문 이런 거요. 그래, 지금 뭐, 우리 발전했다 하고, 뭐, 스마트폰으로 하고, 뭐, 저 달나라 화성까지 뭐, 갔다 왔다 하지만은, 이것은 다 뭡니까? 믿음 없는 하나의 학문이요. 하나님이 없다!
전제하에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과를 이루어낸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세상 학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이 달나라까지 갔다 왔다고 다 인정하지만은 세상 학문이 아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해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는 그 기초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자꾸자꾸 번창하게 문명을 번식시키지만은 그렇지 않고 밤낮 세상이 그냥 물부터 먼저 시작됐다. 공기가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그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세상 학문은 우리가 발전했다 하지만 그건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놓은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문하고 세상 학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서 우리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이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모인 곳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이때 임하시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같이 이때까지 잡히면 죽을 줄 알고 우리 선생님도 잡혀 죽었는데 우리도 잡히면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나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전도는 못하겠더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전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가진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부모님 자녀들 자랑을 많이 하는데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같은가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머리털이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머리털이 자랑거리였지만은 그 머리털로 인해 가지고 그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왕도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자랑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탐심을 일으키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도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을 믿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럽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너희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일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에게, 단체에게, 민족에게, 국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는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 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둘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나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맞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 굶주리는 자, 추위에 얼벗는 자, 병자나 각종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이웃을 보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받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바울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같이 말하기를 너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모든 일을 오래 참음으로 예수 믿기를 구원해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전도를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말하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될지도 모른다. 이래가지고 내가 믿게 하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말다툼하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이론적으로 이겼다고 합시다. 그거는 한 사람을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결과가 됩니다. 사람이 말 싸움하더라도 내가 져야 됩니다. 아 맞다, 네 말이 맞다고 내가 져야지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어가지고 한 교회 한 가볼까 마음이 생기지 내가 이기버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똥이 되어버리면 이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예수님과 교회와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져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나는 죽고 다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며 구원하며 저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도 할 수 없는 선교의 대국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선교사 숫자가 한국 사람보다 많다고 하지만은 전 세계 양키 고홈을 외치는 전 세계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선교사 그래 많아도 말씀 전하는 선교사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지 나와가지고 누굴 찾는 줄 압니까? 미국 선교사 단체들 찾습니다. 거기 가면은 집 짓는 장비들, 물자들 다 보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가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 지어주고, 거기에 선교지에 도로 닦아주고, 거기에 또 강을 건너주고, 선교사님 도우기 위해서 다 가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은 그분들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선교사만 말씀 선교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 축복받은 선교사들은 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안타깝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거의 90% 이상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갈라 해도 공항이 폐쇄되었고 돌아갈라 해도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코로나로 우리도 어려운데 일하지 않는 선교사 어떻게 도와주나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도움받지 못하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얼마나 어득인지 모릅니다. 평생 선교밖에는 한 일이 없는 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는 선교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선교 시대가 끝나면은 핍박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교 시대는 거의 끝났어요. 교회 자랑하고 파이프 오르간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성도 많은 거 자랑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핍박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교회가 뭐한 데야? 돈 모아가지고 너희들끼리 잘 사는 데야? 목사님이 살리는 데야? 지금 이런 소리가 지금 뭐 온 천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이 부정축제 쟁만해 이런 소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관, 차관, 그거 다 장로들 아이야. 그들이 한 일이 뭐야? 나라 망친 거 아이야. 지금 이런 소리가 지금 대한민국 지금 백성들 중에서 떠돌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교회부터 없애자. 교회를 다 없애고 10분의 1만 나가놓고 다 없애라. 아예 국무회의에서 그걸 이야기했대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10분의 1만 나가놓고 다 없애자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하니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삶을 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자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충만은 뭡니까?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 차고 넘치니까 그 흘러나가는 것 남에게 전해주는 거요. 내 것도 지금 모자라가지고 채우기 바쁜데 어떻게 남을 전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넘쳐나는 걸 남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물이 넘쳐나니까 딴 사람 떠주는 거지 내 물도 없는데 나 어떻게 딴 사람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고 주의 일을 하도록 마지막 전도와 선교의 영광이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와 이 인터넷 복음 방송에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